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이입니다. 오늘 막걸리를 준비했어요. 제가 아침밥 대신 다들 막걸리 드시잖아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인생 막걸리? 맑고 투명한데? 맛있다. 부드러워. 막걸리 먹는다고 두부김치랑 동그랑땡이랑 이거 뭐지? 팽이버섯 전을 준비했어요. 이제서야 소개했네. 9시 반. 그래, 아침에는 밥 대신 쌀 막걸리지. 이거 쌀이야? 오이. 오. 좋아. 오, 색깔도 진한데. 오. 짠! 와, 맛있다. 이거 부드럽네. 탄산도. 아, 두부를 넣고, 김치하고, 데코레이션 으이씨. 이럴 줄 알았지, 뭘. 두부김치 제가 했는데 맛있어요. 아, 나 오미크론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밖을.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될수 있으면 안 걸리고 싶은데 배부르겠는데 이거. 오, 아침부터 술술 넘어가는데. 아, TV 좀 TV 켜놔야지. 동그랑땡. 동그랗게 맛있어요. 이거 기성식품 그냥 구운 거예요. 달달 상큼한 인생 막걸리. My life. 짠. 아, 이거 팽이버섯전. 그냥 통으로 구웠어요. 조금 조금씩 하면은 귀찮잖아. 이렇게 뜯어서 넣고, 김치 넣고, 데코레이션 넣고, 이렇게. 와. 맛있네? 막걸리야? 뭔가 좀 알뜰살한 것 같기도 하고. 동그랑땡 and 김치 데코레이션.
아, 이가 시려. 아, 늙었어. 야, 이거 맛있어서 술술술술. 짠. 아이고, 아침밥이 너무 거하네. 아, 배부르네. 어우, 진짜 배부른데? 어, 이거 데코레이션으로 상추 가져온 거 이거 싸먹어야겠다. 아. 요즘에 하긴 항상 운동을 하긴 했는데 느슨해져서 새벽에 맨날 먹었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살이 올랐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 근육이 그냥 아주 그냥 짠. 아, 배부른데? 그래도 일단 갖고 온 김에 좀, 오, 섞기 전에 한번 먹어볼까요? 얘는 탄산이 많이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맑은. 살짝 뿌옇긴 한데. 독한 느낌이 있는데 얘보다 이거 몇 도야? 6%야. 쓰까 봅시다. 오. 아. 오, 진하네. 나 이게 더 맛있어. 어우, 근데. 취하는데? 그래. 막걸리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네, 이건 뭐. 아, 진짜 배부르다. 아침밥이 왜 이래. 먹자. 짠. 아.